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믿습니다. 자, 죽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이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That 이하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주인 노릇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시죠. 이것이 진짜 부활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죽었기 때문에. 잠시 죽으려다가 죽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사망을 체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다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We are sure of this becaus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and he will never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any power over him. 우리는 이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조건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We know that Christ, being raised from the dead, will never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dominion over him.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죽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에게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Knowing that Christ, having been raised from the dead, is never to die again, death no longer is master over him. 그것을 that 이하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비투영법, 뭐뭐 할지 운명이죠. 더 이상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실 것이라.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주인이 되지 않으리라. 킹제임스입니다. Knowing that Christ being raised from the dead dies no more. Death has no more dominion over him. Mastery, master, dominion 다 같은 말이죠.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releas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be held in his clutches.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냐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소나기에서 붙들려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behold, now I am alive for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of Hades.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지금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죽음과 헤이데스, 그 죽은 자가 가는 곳을 말하는 거죠. 지옥이 아닙니다. 헤알과 헤이데스는 다른 말이에요. 죽음과 죽은 자가 가는 자, 그곳을 헤데스 또는 음부라고도 하죠. 네, bottomless pit, 그 바닥이 없는 구덩이. 네, 그곳의 고유명사 이름이 헤데스입니다. 하데스고 이게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 머무를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그분이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죽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참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죽고 장사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의 행위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회칠한 무덤이죠. 겉은 번질하지만 속은 시체로 가득한, 뼈로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건 종교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 머무는 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멘.